식당이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이태원. 해방촌의 골목. 아 해방촌의 골목에 예. 여기가 소식. 아. 베지테리안이라고 써 있는 네. 건 똑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네. 근데 왜 사찰 그저 말했어요? 불교인은 아니지만은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 식탁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사찰 음식의 철학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고지식하게만 알려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찰 음식을 재해석해서 아하. 이런 음식점을 낸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채식은 그냥 맛이 없다 이런 편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오늘 깨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목탁을 한번 쳐주시면 음식을 아 그래요? 네. 목탁을 부르세요. 아, 벨 대신 네, 목탁. 아하바냐바라담냠. 아 수영장님 아, 바로 진짜 나오네. 진짜 나오네. 수영장님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뭘까요? 이 분위기는 스시 같은 느낌이에요. 주는 밑에 밥은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네. 이건 이제 뭘로 만드는지 궁금하네. 직접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어제 밤새면서 만들어 봤어요. 아, 이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스시인데, 네. 그죠? 초밥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죠. 저거 저건가? 수박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용색소로 염색하지 않았어요? 아, 식용색소라니요? 참치 스시 같은데. 그러니까, 저 뭐지 저게? 참치가 아니고 뭐지? 네. 자, 제가 가져왔어요. 아하, 아하. 지금은 드셔볼까요?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놓고 참치라고 그러면 참치인 줄 알죠? 예. 맛있어요. 괜찮죠? 네. 네. 와. 입맛이 있다니까요? 괜찮네. 네. 나 상큼한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참기름, 간장, 식초에 들어가고. 아, 그러네. 상큼하네. 네. 어, 진짜. 네. 참치가 원래 입에서 녹지 않습니까? 아, 녹지. 다 녹네. 참치죠? 사찰에 참치를 드리면 혼납니다. 뭐예요? 사실 연시입니다. 연시입니다. 예, 뭐라고요? 연시. 연시. 아, 연시. 예, 예. 야. 연시를 5분 안에서 아하. 말린 다음에 예. 익힌 다음에 그거를 참기름과 간장이나 식초나 이런 거에 절여놓은 네, 연시입니다. 이거 몸에도 좋고, 그죠? 아, 네. 또 연시면 요즘 또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참치죠. 와, 맛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네. 아유, 감사합니다. 채식 주제로 돌아서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바다에서 먹었던 고기들이. 내가 용왕의 아들이다! 여기 드셨잖아요. 뭐, 예, 예. 이 시가리부터 해가지고, 예.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많이 먹었는데. 거의 뭐, 참치 맛이 나는 초밥을 하나 먹었네요. 그 메뉴 개발은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메뉴 개발은 소닭대장 비슷한 채소 재료들을 많이 아,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야채였습니까? 콩이나 네. 이런 소고기의 핏물을 좀 재현할 수 있는 네. 재료로 비트. 아, 그 빨간색 나는? 네네네. 그 핏물처럼 보이고 닭은 노루궁뎅이. 아, 노루궁뎅이. 네, 노루궁뎅이 버섯이 이제 고기 맛이 나니까. 네. 이렇게 포크로 찢으면 아, 찢으면 네, 닭가슴처럼, 그, 닭가슴처럼 보이네요. 네. 생선은 수박이나 과일로 이제 사용하고 내고. 돼지는 약간 베이컨의 느낌을 내는 곤약이나 이런 아, 곤약 그래. 이게 부분을 재현했었고 네. 학사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 석사는 더럼 대학교에서 좀 음식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사실 생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과정에 그래. 대해서 보게 되니까 동물들은 먹을 수 없었고 그거 왜 비건이 됐나요? 좀 맨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아하. 그리고 뾰루지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페스코를 되게 오래 했죠. 네, 한 9년 정도. 네, 해산물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나 동물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가게 되고 비건을 하면 조금 더 기분 좋게 식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네, 비건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 시킨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저만의 신념이죠. 아, 신념으로? 네. 네네.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비건 채식주의인데 네.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비건은 네네. 우유, 생선, 계란, 고기, 네. 꿀까지 네. 먹지 꿀까지도? 않은 채식주의자를 일컫는데 락토는? 우유를 먹습니다. 그렇죠. 우유, 락토. 치즈 락토 오븐. 계란까지 먹더라고요. 페스코는 해산물까지. 페루. 폴로는 폴로? 닭고기까지. 저는 그거를 제일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치킨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쭉 얘기했던 그 종류 중에서는 네. 다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비건. 비건 지향. 지향. 비건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네. 커피숍에는 항상 두유를 갖고 다녀요. 어허. 라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우유를 두유로 변경이 안 되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되니까 때문에 두유를 갖고 그걸로 타달라고 하거나 제가 직접 타 먹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우유는 네. 동물성이니까 보통 우유가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네. 그걸 주문할 때 벌써 커트를 시키겠네요. 그죠? 그쵸.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내가 볼 때 건강보다는 네, 어떤 식감에 네. 맛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네요. 아, 네, 저는 무조건 맛. 실제 여기가 좀 비건의 그림입니까? 여긴 해방촌인데 정말 네. 비건 음식을 파는 곳이 엄청 많아요. 아, 네. 그러겠다. 여기입니다. 아, 비건 아, 스페이스군요. 스페이스. 들어오시죠. 아, 이게 다 비건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네네. 그래요. 네, 식료품점. 그렇죠? 이런 게 정크 비건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아, 저런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저는 솔직히 이런 걸 좋아해요. 이 뭡니까? 브로콜리를 튀겨 가지고 튀기는 거네요. 네, 맛있어요. 튀김 다 맛있어요. 네, 그렇죠. 아, 스파게티에 원래 그 계란이 들어가죠. 근데 뭐 계란이 꼭 들어가야지 맛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밀만 아마. 아, 밀만으로. 이건 뭐 게사료입니까?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물이 그래 새끼. 아,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이게 프로틴 쿠키라고 네네네.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먹는데 뭔가 맛있게 먹으라고 쿠키로 만든. 아하. 원래 쿠키 맛은 좀 납니까? 네, 쿠키 맛 나죠. 근데 주 재료가 밀 단백질,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재밌네요. 아, 그리고 젤라틴. 젤리를 젤라틴 젤리도. 때문에 먹어요. 돼지 뼈에 있는, 아, 척추에 있는 그 종류인데 많이 들어가 있네. 젤라틴이 안 들어있는. 아, 안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저분도 화장품도 좀 골랐어야 되겠네. 아, 그럼요. 아예. 아, 화장품도. 네, 화장품도 네네. 저기 예, 동물성으로 어떻게 많이 들어가요. 네. 예. 우유를 안 먹는 대신에 네네. 이렇게 오트 우유, 아몬드 우유. 아. 엄청 다양해요. 약간 이런 비건 탄산음료. 아, 비건도 탄산. 아, 마요네즈. 아, 그렇죠. 마요네즈가. 마요네즈를 네. 이건 콩으로, 콩으로.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 그것도 뭐 다 대체 식품이 있네. 그리고 이거는 비건 그 파마산. 아, 치즈를 또. 네네. 저렇게 다 비건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제품 보여주는데. 이번에 제가 떡갈비 요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거를 갈아드릴게요. 떡갈비? 네, 떡갈비 요리를 할 건데. 떡갈비는 이걸로 만듭니다. 콩하고 아, 코코넛, 콩고기에. 버섯 이런 걸로 만든 거고. 이건 아 이건 우리 밀로 만든. 네, 짜장면과랑 제 주식이죠. 아, 그래요? 맛있겠는데? 네, 맛있어요. 그죠? 네, 고추장 볶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반찬을 먹고 약간 인스턴트로도 채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편의점에서 네네. 채식주의자를 위한 김밥과 버거와 도시락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건은 먹기 뭔가 불편하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이런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되게 많이 인스턴트? 나오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인도 와인도 비건으로 먹은. 아, 다 비건들입니까? 다 비건들입니까? 아, 그거는 잘 모델이 비건인지. 아, 모델이야? 넘비건일 수도 있겠죠. 아, 와인은 와인도 비건이 아닌 와인이 있어요.
아, 와인은 와인이 뭐 들어가지? 동물순이 뭐가 들어가나요? 포도로 만드는데. 네, 포도 만드는데. 그 물고기 불에나 네. 아니면 그 계란 흰자를 통해서 걸. 아, 그거 들어간지 몰랐네. 그러면 또 비건이 아니야. 이만큼만 들어가도 그걸 다 집어내더라고. 아, 또 이게 처음 들어. 맥주도 비건인 게 있고 비건이 아닌 게 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소주는 비건이라고 합니다. 아, 소주는 비건이죠? 네. 아, 제가 비건주의자예요. 아, 진짜. 소주 테리안이시구나. 예, 예. 여기 우리 사장님은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아유, 안녕, 반갑습니다. 저, 비건주의자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어떤 층들이 많이 오십니까?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고 연령층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약간 트렌드화 되는 느낌이어서 네. 동물 운동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 한국 분들에선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 다른 가게를 해도 되는데 네. 왜 하필 비건을 선택하셨습니까? 제 요가를 좀 하는데 아~ 요가 지침 중에 이제 뭐 살생한 거를 먹지 말라는 뭐 그런 지침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채식을 하려고 이제 관심을 갖고 했는데 한국에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또 이런 전문 사료 그래서 이제